할머니 왜 울어? 너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겨? 에? 왜 남의 남자를 넘보고 남의 여자 얼굴을 망가뜨리겠다는 겨? 이거 할머니가 너한테 이렇게 가르쳤냐? 아유, 할머니 이거는 그 용기요 용기 진짜가 아니고. 아이고 감독님. 감독님. 예예 할머니. 왜 우리 지영이한테 이렇게 못된 거를 시킨대요? 왜 우리 지영이를요? 몹쓸 년을 맹글어요? 할머니. 할머니, 그건 연기예요, 연기. 드라마 속 인물을 연기하는 거예요.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지영이가 진짜로 몹쓸 년이 된 것 같아요. 와, 할머니가 이렇게 몰입하신 거 보니까 지영 씨가 연기를 정말 잘했나 본데요? 할머니, 우리 드라마 시청률 대박 나겠는데요?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. 눈가를 그냥 이렇게 뜨고 굴려가면서 그냥 어? 임자 있는 놈을 꼬신대요. 그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어요. 감독님, 쟤는요 우리 지영이 요런 거 하는 거 결사반대요. 절대로 안 돼요. 예? 가. 예? 아, 가. 때려치고 가.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. 예? 아이, 지영 씨가 이 역할 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데. 아유. 아유, 어떻게 하면 할머니 화가 풀리시겠어요? 예? 그럼. 짜장면 사주세요. 응? 할머니, 짜장면이 어떻게 입맛에 맞으세요? 정말로 맛있구먼요. 감독님이 사주니까 더 맛있어요. 할머니, 그럼 화가 좀 풀리셨어요? 완전 풀리시오. 응? 아까는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지영이가 연기를 너무 맛깔스럽게 해서 지가 그랬나 봐요. 와, 우리 드라마 대박 날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? 할머니, 제가 후식도 쏠게요. 뭐 드시고 싶으세요? 먹고 싶은 건 됐는데? 가고 싶은 데는 있어요. 응? 어디요? 남산이요. 독자가 그러는데, 응? 서울에서는 남산을 꼭 가봐야 한대. 남산이요? 응. 할머니, 거길 꼭 가야겠어? 응. 좋다. 이게 웬일이요? 할머니. 너무 좋다. 할머니, 우리 이쪽 말고 저쪽으로 가자. 아니요, 난 이쪽이 좋은데? 어, 여기가 좋아. 아이고. 맨몸에 자물쇠가 이렇게 많이 달려서. 응?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이쁘기도 해라니. 케빈, 하트, 제니. 이야, 외국 사람도 여기 와서 이런 걸 했네. 응? 아유, 나는 한평생 이런 것도 못 해보고 뭐라고 살았는지 몰라. 내 인생이 참말로 허망하구먼. 이제라도 영감이나 하나 만나야 될 거. 우와, 할머니. 아니요, 아니요, 농담이요, 농담. 아, 나는 됐고, 너하고 이 감독님 둘이서 이런 것 좀 해봐. 아이, 참. 할머니, 저, 촌스럽게 이런 걸 뭐 하려고요? 뭐가 촌스럽다고 그려.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런 것도 하면서 재미지게 사는 게 인생 아니여. 네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촌딱 소리를 듣는 게. 됐구만. 나는 촌딱이란 소리 들어도 이런 거 하기 싫어. 그리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. 너하고 감독님하고 좋아하잖이요. 할머니도 참 왜 자꾸 그려. 나 아니라니까. 어머, 여기 지영, 하트, 필승? 아니, 필승은 감독님 이름 아니에요? 지영이 너 언제 이런 걸 한겨?
너 할매한테 내숭 떤겨? 아니요. 이거 나 아니야. 아니, 왜 이래요? 아이고. 할머니들 이런 걸 왜 찾아내고 그려? 그냥 못 본 척하지. 지영아! 지영아! 아이고, 감독님 뭐해요? 얼른 쫓아가요. 할머니, 잠깐만 여기 계세요. 지영 씨, 잠깐만요. 지영 씨. 지영 씨도 아직 나 좋아하죠? 아니에요. 지는 이제 감독님 안 좋아해요.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. 지영 씨도 나 좋아하잖아요. 근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? 지영 씨 나 좋아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 힘들고 마음 아프잖아요. 나 지영 씨가 이렇게 힘들고 마음 아픈 거 싫어요. 그냥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해요. 감독님 왜 자꾸 이래요? 지는 이제 감독님 안 좋아한다니까요? 그럼 왜 울었어요? 그건... 사실은 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다 너무 혼란스러워요. 감독님 보면 감독님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말 들어보면 감독님은 나쁜 사람이고 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이거 나 지가 기억이 안 돌아와서 그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아하다가 기억이 돌아와서 그때 또 감독님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힘들어질 것 지영 씨, 난 다 괜찮아요. 지영 씨가 기억이 돌아와서 날 미워하고 원망해도 괜찮아요. 내가 미움받는 건 괜찮은데 지영 씨가 힘든 건 못 보겠어요. 그러니까 지영 씨, 지영 씨 마음 편하게 그냥 나 좋아해요. 그러다 나중에 기억이 돌아와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으면 그때 나를 뻥 차요. 그럼 되잖아요.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. 여기 있어요. 아니 저기... 그러니까 지영 씨, 지영 씨 마음 가는 대로 해요. 네? 아, 죄송해요. 거시기 하는 게 뭔데요? 거시기가 무시기. 아니 뭐 거시기가 거시기 하는 거 뭐 그런 거 이슈. 아니 감독님, 저는 먼저 들어갈 테니까요. 청춘 남녀 두 사람은요, 마저 마무리하고 가요. 아니 참, 아니 할머니는 그 뭐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겨. 아이고 감독님, 우리 지영이가요 이렇게 순진해서 뭘 몰라요. 응? 지영아, 데이트의 마무리는 뽀뽀요. 응? 응? 나 먼저 들어간다. 아이 할머니. 진짜
우리 할머니는 진짜 못 말려 그냥. 조심히 가세요.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. 지영 씨, 내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요. 뭐 예를 들어 지영 씨가 좋아하는 떡볶이가 먹고 싶다거나 포장마차가 가고 싶을 때 이 오빠가 뭐든 언제든지 사줄 테니까. 아유, 운전 조심하시고요. 아, 얼른 가세요. 들어가는 거 보고요. 아, 감독님 가셔야지. 이거 가지 뭐. 그럼 같이 가요? 가요? 지영 씨.